안녕하세요. MC 남보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5시 5분입니다. 아직 여동생이 옆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조용조용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제가 뭐 지금 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하시죠? 지금 너무 생얼이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너무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목만 죽이고 짠! 나갈 준비 끝났어요. 이요? 이거를 하루에 두 포 챙겨가야 돼요. 짠! 아침에 나가기 전 두 포를 꼭꼭 챙겨서 나갑니다. 제가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대로 살다가는 돼지가 되겠다 싶어서.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살이 찌진 않더라고요. 아, 지하철 왔어. 쳐다봐서 민망해요. 이렇게 이동 중에 간단하게 빨리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는 종로 3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어딜 왔냐면요. 별민견영 주신 이청. 지하철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또 나름대로의 그 재미가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돼요. 짠! 드디어 치킨집에 왔습니다. 진짜 오늘 하루 종일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 저 오늘은 진짜 치킨 먹어도 되죠? 맛있겠다. 저 스노우 순살 하나. 네. 바질 페스토 파스타 하나만 더 주세요. 바질 그래? 네. 바질 페스토 파스타 하나랑 그리고 네, 스파이시 순살. 네. 사실 여기가 치킨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시간을 지하철 타고 걸어가지고 왔습니다. 아침마다 좀 살이 빠질 것 같지 않아요? 불살이 좀 쏙 들어갔는데? 겨울 동안에 너무 안 움직이니까 진짜 몸도 허약해지고 일단 면역력이 너무 낮아진 거야. 살도 빠지면서 영양도 같이 보충할 수 있는 게 나왔어. 내가 필요한 거. 언니 것도 하나 챙겨왔어. 아, 좋아. 여기. 짠. 봐봐. 여기 보면은 가르시니아가 들어가 있는데 가르시니아는 알다시피 지방이 몸에 추측되는 걸 막아주잖아.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에 꼭꼭 들어가는 성분인데 가르시니아 받고 율무, 숙지황, 살도 빠지면서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 그래서 언니 하나 주고. 고마워. 나도 하나. 나 필요해. 나도 하나 챙겨왔지. 살 빼고 싶으신 나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께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맞아. 근데 저는 보시면은 체지방 감소라고 적혀있는 거를 먹었는데, 근데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은 나는 진짜 급하게 살을 빼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살은 뺐는데 요요현상이 조금 무서워, 나는 유지어터로 있고 싶어 건강하게, 이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자기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몸에 맞게 다른 제품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 버전이 있어요. 자기 다이어트 목적에 맞게 네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내 몸에 맞는 제품을 골라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혼자만 하기에는 다이어트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다이어트 코칭 서비스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로나 아니면 뭐 전화로 그때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서 스케줄러도 짜주시고, 그리고 오늘 먹은 식단 같은 거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바꿔주시죠.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치킨 먹은 걸 말하면은 안 됩니다 브라씨 이러시겠지. 근데 저는 오늘 진짜 많이 걸었으니까 치킨 정도는 허용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나왔어요! 아! 운동의 시간이야.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도 저와 함께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세요.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안녕. 아니 평소에 보라 언니가 진짜 잘 먹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 같은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어제가 입춘이었기도 하고 아직 찬바람이 불긴 하지만 지금이 딱 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아, 맞아요. 네, 가벼워질 옷차림 생각하면 또 겨울 동안 여기저기 붙은 살들이 또 걱정되고 다 보일까봐 그렇게 다이어트를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도 하시잖아요. 네, 작심삼일 될까봐 또 조용히 비밀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다이어트 제품 우리 진짜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보통 다 알약 형태로 뭔가 약을 먹는다 이런 느낌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팩에 들어있어가지고 아, 건강한 어떤 뭐 영양제를 먹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도 많이 없고 이렇게 간편하게 한 팩씩 뭐 오늘 뭐 세 팩 먹어야지 하면 세 팩 가방에 쏙쏙 넣고 다니고 휴대하기도 간편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 사실은 섭취하는 다이어트 제품일수록 좀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다이어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분 가르시니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제 황기, 당귀, 뭐 진피, 상백피, 지황 이렇게 한복 입고 당귀, 진미 당금아 약간 옛날에 지금 한약 약재방에 있는 여기에는 율무가 들어가 있어옵니다. 그리고 황기, 상백피, 진피, 구기자, 당귀 이렇게 10가지 한방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이제 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뭐 영양도 이렇게 한 방으로 채울 수 있어가지고 저 같은 이렇게 앞에 3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오늘 3으로 시작해요? 어 저렇게 놀랄 일이라고? 아 저... 나 몇 살을 저랬어? 언니가 한 스물 이제 아홉? 아 고마워. 한살 한살 예민해진 아이라서. 야, 스물 얼마 돼서 너무 지금 몇 번을 봤는데. 아니 언니가 근데 언니 스스로 나이가 많다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 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3자까지는 몰랐어. 이게 한방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향에서부터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한방 들어있다고 해서 그렇게 막. 한약 같은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어때요? 한약 같은 느낌인데 저는 맛있어요. 맛있지? 네. 달달한 쌍화땡 먹는 느낌이에요.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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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뒷맛도 텁텁하지 않고 되게 깔끔하고 약간 무슨 차, 그러니까 건강한 한방 차 먹는 맞아요. 느낌이지.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막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예요? 하루에 두 포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실생활 그래서. 속에서도 건강도 챙기면서 먹은 살도 같이 빠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